종단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종단하면 지금 마포에서 땅끝마을까지 걸어가는 거 종단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그 종단 연구 참여하라고 전화드려 보면 막 네. 어떤 어머니들은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무슨 28개월짜리들한테 종단을 시키냐. 국토대장정 뭐 이런. 네. 근데 그런 종단이 아니라 네. 아이들을 똑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하는 연구를 종단 연구라고 여기 해요. 여기 있네요. 목적 대상.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나. 아이의 네.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게 뭘까? 아. 이거를 알아보려고 시작을 했고요. 예? 2005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18개월이었던 아이들 400명을 모아서 그들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18개월부터 만 5세까지 6개월마다 저희가 집을 방문을 해서 뭐 언어도 측정하고 자기 조절도 측정하고 네. 그 나이에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측정을 했어요. 네. 그럼 정말 많은 엄마들을 만나셔서 또 대화도 나눠보셨을 텐데 결과가 되게 궁금해요. 결과 궁금한데요? 네. 뭐 이런 그 언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네. 사실 저희가 이 중에 이제 지능을 측정을 했어요. 만 4세 정도에. 그래서 그때 지능을 딱 측정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한 70에서부터 이 400명 아이들의 네. 지능이 147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약간 지능적 IQ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평균이 100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위에 그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궁금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상위에 있는 아이들 30명을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따로 집에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네. 인터뷰해서 이제 특별히 연구를 했는데 정말 140이 넘는 아이는 제가 봐도 진짜 다르다. 특출한 아이들이 있어. 쟤들은 그런... 그냥 진짜 그냥 날 때부터 영재다. 천재다 이런 그쵸, 애들. 그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딸이 7살이니까 네. 제 와이프가 유치원만 갔다 오면 아내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스트레스 받는데 네. 저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30살까지 쭉 가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그 지적인 숫자가 높은 아이들의 특징을 좀 알고 싶어요. 선생님. 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아이들의 특징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제가 그런 몇 명, 140 넘는 아이들 몇 명을 제외하고 다른 아이들을 보면요. 아, 쟤는 우리 아이들도 저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범한 거죠. 상위권에 드는 애들인데도. 애들 중에서도 예, 120, 130 이런 네. 아이들은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도 이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 어머니를 만나보고는 제가 좀 어머니 정말 다르다. 엄마가 다르군요. 저랑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여기서 거예요. 여기서 약간 대명사로 가면은 아이들은 유전이고 어머니를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사실은 그때까지 아이들이 뭐 유전 플러스 환경의 역할이 다 들어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어떤 아이가 갖고 난 가능성을 극대화한 것이 어머니가의 힘이 아닐까 힘일까? 이런 생각이 저와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제가 전공을 하는데도 네. 몰랐던 네. 그 일상생활에 그 적용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네. 아이를 뭐 육아나 교육에서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그 깨알 같은 그런 방법들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그런 네. 방법들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러나 교수님이 깜짝깜짝 놀랄 네. 정도니까 그 어머니들의 네. 애정이 대단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정말 좀 더 많은 어머니들하고 나눠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죠. 네. 네.